김에는 뭐 어떤 걸 해야 그런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까? 그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마이드 사람은 앞으로 공간이 생기는 공간이 조금 더 있어야 되는 개혁사회가 해야 하는 사람이고 예. 다른 도시가 차별되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강점이 하나 있습니다. 오. 그게 뭐냐? 금년가에는 가야 역사를 갖고 있는 문화가 있습니다. 이 문화를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산업하고 연계해서 가야 길을 만들, 가야 로드를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지만은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최종 분산선까지 가야 로드를 만들어서 탐방도 할 수 있는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 그거를 만들고 똑같이 가야와 관련된 철제 문화니까 칼도 만든다, 그 들어갈 때는 말로 타고 간다든지 수레를 타고 간다든지 여러 아이템을 만들어서 자, 이제 문화로 일자리를 만드는 거 하고 저 김에 다운타운 뭐 이야기를 질문하라고 적혀있던데 이건 뭐냐? 다운타운은 이제 결국 우리가 핵심 이제 도시다. 다운타운이 중심이다. 예. 중심 도시가 어디냐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장류 유라가 있고 진영이 있고 내외동이 있고 삼계가 있고 그 다음에 할천 삼안동이 있거든요. 이게 다 김해입니까? 김해죠. 아, 장류 유라도 김해였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 진짜 너무하신가요? 김해씨 그거밖에 아니지 않았어? 김해 너무 없어진다. 장류 유라도 김해구나. 김해입니다. 김해가 벌써 장류만 유라만 16만입니다. 비네이가 꼭 넣어주세요. 이게 장류 유라가 어디지 모르는 우리가 중심도시 이걸 어디다 형성할 거냐 그 권역별로 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길, 특가 산업을 어쨌든 만들어서 일자리도 창출되고. 하나가 생각나는데 시장님 되시면은 김에 집값 혹시 오르겠는데? 그렇죠. 지금은 사실은 이게 너무 관리 재생 위주로 이래 도시 운영을 하다 보니 제가 이제 들어서면 질적 성장 개발 저 평가되어 있는 것을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아, 그럼 지금 김에가 집값 상대적으로 다른 데보다 조금 싼데 눈이 너무 빨개. 6월 달 전에 집을 사놓으면 시장님 되시면 올라가네. 어른자. 잠깐 인터뷰를 하면서 느낀 건데 이제 다운타운은 낙동강 별도 200만인데 핵심이 김해가 이제 결국 다운타운 형태를 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지나간 얘기인데 현재 여당 민주당이 지금 십몇 년을 이제 집권을 했었잖아요. 이제 사실은 거기는 감성 속으로 한 거예요. 이제 노무현 대통령 생각이 있고 있다 보니까 정책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필요한 게 아니라 다 뭐라 했냐 부산 사람들이 김해 간다 그랬어요. 신도시 뭐 유라 장류부터 해서 아 그쪽으로 젊은 사람들이 간다고 했는데 지금 김에 유라 간다는 사람이 없어요. 아, 그렇죠. 많이 빠졌죠. 한 2만 정도. 아, 56만에서 54만 정도. 젊은 사람들이 에이 여기 못 있겠다. 그거는 정책의 실수거든요. 예. 지금 계시는 뭐 부원동 일대가 이제 옛날 그 시청 자리부터 해서 그쪽 하고 신도시 유라 장류하고 약간의 그 지금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지금은 이제 아까 말하자면 표시장이 도시 재산이라 가지고 그 부원동, 개현동 이쪽 지역이 설렘화돼 있거든. 네, 그렇죠. 외국인 근로자들 많이 들어오는 바람에 지금은 도시재생 사업이 그런 효과를 지금 못 내고 있는 것 같아요. 원도심과 부도심 간의 격차 이걸 빨리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까 내가 잘 몰랐었는데 장류 유라 모른다고 핀잔댕했는데 800만 평이 어디 있는 걸 말하는 겁니까? 800만 평이 사실은 김시청 아시죠? 옛날 시청. 옛날 시청이네. 어, 그렇지. 잘 모르시네. 고속도로 쫙 하다가 오른쪽에 딱 보이는 거잖아. 뒤에 철길 그 뒤너머에 있는 거 3m 있는 거잖아. 동김해 쪽으로. 아, 알 거. 동김해. 거기 산이 무슨 산인지 압니까? 알지. 산 아니에요, 산. 800만 평이 아닙니다. 그 더 넘어가면 함옥동이라는 데가 있고 그게 철산 서부동이에요. 철산 서부동에 동이 좀 많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말씀하셨던 국제 마이스 관광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조하겠다. 그게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농업 진흥지역인데 그런 데다 크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도로는 잘 되죠. 딱 조성을 해가지고 그래 하면 충분히 우리 첨단 기업도 이래 그 유치해서 이제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겁니다. 내가 시장이 되면 뭘 하겠다는 것이 사실은 시민들에게 어필을 해야 되거든요. 어? 두 사람 되면 가만있어 봐. 이거 하나는 확실히 해결되네? 그런 걸 딱 하나를 한다면 뭐 어떤 게 있겠습니까? 지금 현 시장이 사실 너무 행정 규제 위주 정책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참 그래서 경제 활동을 위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 편의지로 완전히 규제를 완화, 혁파시키고 꼭 우리가 규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건강이나 안전이나 환경 이런 부분에서는 좀 규제를 하더라도 나머지 경제활동에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규제를 획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굉장히 지금 불만이 많습니다. 제가 그거는 우리는 잘 못 알아듣고 왜 그러냐? 시장님이 소통을 안 해요. 지금 방금 그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진짜 그 소통 문제 말씀하셨는데 죄송하지만 그렇게 안 움직이는 지자체는 보기 드물어요. 같이 의논하고 같이 회의하고 같이 미팅하면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죄송하지만 김해 공무원분들은 이거요
안 될 거려. 벌써 안 된다라고 생각해. 예, 예. 아 이거 안 될 거려. 그냥 뭐, 되면 연락 드릴게요. 근데 예. 이건 지자체장의 문제고. 지자체장이 그런 관료제인 걸 가지고 있으면 예. 그 밑에 공무원들은 똑같이 따라가고 그냥 안 해요. 제가 보는 김에는 사실은 건강 관리라는 것도 있지만 문화에 대한 그쵸. 인프라나 이런 거 좀 잘 돼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예, 예, 그럼 맞습니다. 그러면 예. 문화라는 거는 생산성이 유발돼야 또 보러 가지. 맞습니다. 내가 연극을 지금 40년 넘었는데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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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돈이 없으면 약국에 한 번 안 가도 살아. 근데 연극은 안전히 안 봐도 살아. 그래서 예. 이제 우리가 개념을 바꿔야 된다. 지금은 우리가 수도권에 전부 밀집하여 일자리가 있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 볼링 메가시티나 낙동강 벨트의 메가시티에 이게 개념을 바꿔야 돼. 제2수도로 해봐야 됩니다. 수도 개념이니까 여기에 젊은 사람들이 이 와서 일도 하고 거기에서 모든 걸 배우기도 하고 핵심 인재도 양성하고 거기 살면서 병원 뭐 이런 것도 연결돼야 되고 거기 다 이제 먹고 쓰고 즐기고 할 수 있는 공간이 호텔도 있어야 돼. 호텔도 있어야 당연히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배우도시의 김이라는 역사 문화와 있는 이 관광이 연결되고 하니까 야 그 800만 평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땅이네. 사담으로 물어보는데 김해는 가덕신공항 반대하셨어요? 찬성하셨어요? 김해 사람들은 어쨌든 신공항에 오면 도움되지 절대 반대할 필요가 없어요. 왜 밀항을 찬성한 건 아니에요? 김해는 왜냐하면 만약에 밀항 신공항을 갔으면 이 비행기가 전부 김해 위에 상공을 다 날아가야 됩니다. 시끄럽잖아. 그래 반으로 가야지. 그렇게 그렇지 시끄럽고 내리고 타고 올라가고 근데 이륙하고 착륙하는데 비행기 소음 때문에 그거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공사할 때 전부 살을 깎아야 돼. 그래서 환경적인 문제에도 김해는 반대할 수밖에 없었어요. 시민들 한마디 할까요? 예, 한마디 이제 김해 시민 여러분 꿈을 그리는 사람의 그림은 아주 큰 게 아닙니까? 그러나 그 큰 그림이 계획으로 이 끝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비전과 계획은 저는 문제라면 실천과 추진이 답입니다. 그래서 다른 후보들보다 실천력과 추진이 강한 저 박영진이 해내겠습니다. 예, 많이 도와주시고 또 힘을 실어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큰 그림이 꿈이 아니라 현실로 만들어 가겠다고 준비하고 계시는 김해시장 국민의힘 박영진 예비후보님과 함께 시간을 같이 해본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부산 경남을 대표하는 배우 고인범이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러운 콘텐츠를 만들려고 저희 센티비에 협찬해 주시는 곳이 있습니다. 가덕신공항 건립과 2030년 부산 엑스포 성공 유치를 위해 BNK 부산행이 함께합니다.